안녕하세요. 오늘은 어제 이제 방송사 분들하고 만나서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그 뉴스룸 솔루션에 대한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면 더 그 지금 어려운 방송사들이 그 더 다양한 프로그램을 쉽게 만들 수 있고 이 프로덕션 코스트를 줄여서 방송 문화를 우리가 더 활성화할 수 있느냐. 정말 아까운 거죠. 그 방송국에 있는 PD들, 기술자들이 아주 전문적이신데 장비로 말미암아 생기는 여러 가지 버틀넥이 많으니까 이제 방송국의 그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는 우리가 더 나은 방송, 이제 그분들은 다 여러 가지 이제 기획력도 있고 디자인 능력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편하게 만들 수 있는 그 솔루션을 제공하게 되면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이제 어제도 이제 어느 TV 스튜디오가 있는 게 스튜디오가 두 개가 있는데 그 스튜디오 안에서 사실은 그 많은 내용을 찍기에 아주 그 바쁜 스튜디오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찍는 내용도 좀 다이나믹하게 변화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그 소위 그 방송국의 가장 중요한 장비 스위처 믹서 또 뉴스룸 월, 비디오 월이죠. 뉴스룸 이렇게 있어서 뭐 다들 요새는 뉴스룸 아닙니까? 이제 JTBC도 그렇고 뭐 TV조선도 모든 데가 그 룸을 하는데 그 룸의 형태로 지금 저는 새로운 방식을 한번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룸에서 하다가 일어나기도 하죠. 이렇게 일어나서 자 오늘은 그 이 아이스튜디오 기술에 대한 설명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이런 방송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출력 화면을 만들기 위해서 뉴스룸에 여러 이제 스크린들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방송국에서 할 수 없는 새로운 여러 가지들 또 어떻게 이걸 빨리 만드는가 하는 툴을 제공하고 뭐 여기 보면 약간씩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튀어나오고 이런 건 맞추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그걸 제가 한번 맞춰보면은 이 안에 가서 그 이제 기존의 그 프로덕션 스위처와 달리 이렇게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됩니다. 움직이면 되고 또 밑에도 맞추려면 이렇게 하는데 이제 한 손을 마이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 두 손으로 가자면 좀 프리사이즈하게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이런 방식들의 새로운 이제 문화 그동안에 스위처 믹서에서 있었던 그 이제 불편했던 여러 가지 것들을 쉽게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많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 메뉴를 한번 그려보면 그 여기에 보면 이제 이런 메뉴들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이 스위치 메뉴를 이렇게 하게 되면 여기 있는 이 화면들에서 그 장면 전환을 가게 되면은 이렇게 그 마우스 드래그에 의해서 지금 요 크기를 뭐 여기 보면 이제 약간 여기 갭이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요거 스위치를 이렇게 잡고서 여기죠. 여기 포인트 불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걸 잡고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제 쉽게 그걸 만들 수 있는 거죠. 이런 그 유저 프렌들리한 방식을 넣어서 PD들이 직접 이런 것을 제어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듦으로써 그동안의 그 ME 기반, 그 믹스 앤 이펙트,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그램 PP, 이제 프로그램하고 그 픽처 인 픽처 같은 기능들을 넣는 거, 또 믹스 앤 이펙트, 이런 것들을 다 손쉽게 그 새로운 이제 버스 기반의 스위처 믹서가 아니라 프레임 기반의 스위처 믹서 또 3D 기반의 이걸 함으로써 이 방송 문화의 새로운 그 방식을 한다 뭐 그런 이제 특허들도 지금 여러 가지를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 지금 제가 이렇게 장면이 변할 때 이거를 이제 TD나 MD가 바꾸는 거죠. MD는 미디어들을 바꾸게 여기 보여야 되는 예를 들면 이제 파워포인트를 바꾼다면 MD들이 하는 거고 TD는 테크니컬 디렉터가 가게 되는데 이제 그런 걸 전부 지금 저는 1인으로 혼자서 하는 것을 소개하면서 이 전 세계 방송 문화를 바꾸자 하는 뜻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제 이런 하드웨어 장비, 그 소프트웨어 부분들은 물론이고 이렇게 그 스튜디오도 이제 뭐 큰 스튜디오가 아니라도 PD별로 이 스튜디오를 그냥 작게 만들어서 해도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런 것을 했는데 제가 설명드리는 것처럼 그 방송국에 하면 스튜디오가 있죠. 뭐 1스튜디오, 2스튜디오 이렇게 있는 스튜디오들이 있고 그 인테리어를 바꿔가지고 하는데 그 인테리어들을 이제 바꾸는 돈이 많이 드니까 지금은 전부 비디오 월, 이렇게 월에 만들었고 여기다 그림 바꾸는 거죠. 근데 화질이 깨끗하지 않으니까
카메라 들어갔을 때는 여기다 이렇게 저처럼 화면을 믹서로 넣는데 이런 부분들을 저는 여러분에게 선보이면서 이것이 그 자유자재로 이런 형태로 갈 수 있다, 바꿀 수 있다. 그러니까 방송국에서 그 스튜디오 느낌을 바꾸고 거기에 있는 그 컨텐츠 미디어들을 바꿔가면서 할 때에 이 카메라들, 여기 있던 여러 가지 카메라들이 이제 쭉 연결돼서 스위처를 쓰고 운영자가 있고 카메라맨이 있고 여기 스위처, 소위 그 에미 기반의 또 3D 이펙트 기반의 이펙터가 들어가는 프로덕션 스위처가 있는데 그것에 아주 차세대형으로 지금 저희가 제공하는 이 M스튜디오, 맞죠? 아이스튜디오 5000 이상급에서는 되고 있다. 물론 이제 아이스튜디오 400이나 300은 지금 선생님 혼자 하니까 유사한 프로덕션 스위처지만 좀 더 간단하게 크로마키 하나로만 되는 거고 지금 이 5000 이상에서는 5개의 크로마키로 장면도 다양하게 많이 만들 수 있게 함으로써 그동안의 이제 전통적인 프로덕션 스위처들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PD가 혼자 할 수 있게 한다. 이렇게 해서 그 PD가 전체를 운영하는 디자인도 바꿀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물론 이제 디자이너가 있으면 그래픽이 훨씬 더 깨끗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줌으로 하는 이 중계차 물론 뭐 화질 염려를 하는데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한번 저희 스트리밍 방식 줌 말고 이제 다른 회사나 아이스미트라는 걸 써서 보냈을 때 정말 그 세트를 위성으로 하는 거하고 큰 차이가 있는가 이런 것도 실제로 한번 해보시면 다 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올인원 1인 셀프 아나운서 혼자도 할 수 있는 물론 이제 그 디자이너에게 좀 세팅을 해줘야 이쁘게 해주고 하는 거 하면 혼자서도 방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방송국을 교실에도 또 학교에도 이렇게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지금 이제 아이스 200, 300, 400은 그 1인 스튜디오 혼자서 하는 거죠. 대부분 뭐 방송국도 거의 혼자가 많습니다만 1인이 그런데 5000하고 7000은 여러 그룹이 5개 뭐 대담자가 여럿이 없거나 이런 것이 다 되게 그렇게 만들어진 프로페셔널한 거고 여기는 이제 전부 이렇게 작은 스튜디오 됐는데 여기는 좀 큰 스튜디오 되고 이런 여러 명이 가는데도 우리가 그 코너, 월, 룸 이런 형태의 조립형 스튜디오를 줘서 공사를 하지 않아도 큰 스튜디오를 어디든지 만들 수 있게끔 해서 이 방송국의 그 대중화를 한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 버처 스튜디오는 for everybody in everywhere 어디서든지 쓸 수 있게 이렇게 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제 이렇게 큰 스튜디오도 보통 이제 한 명이 뉴스, 날씨 이런 걸 하는 게 많기 때문에 그 1평 방송국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그 스탠드를 만들어서 여기다 모니터를 또 카메라를 마이크 스피커를 달면은 어디서든지 스튜디오가 된다. 또 아주 작은 공간에 혼자 이제 독립된 공간에 이렇게 그 아이 데스크라는 걸 설치하게 되면 누구든지 그 자리에서 방송이 되는 문화. 그래서 이런 회의실 또 자기 사무실 이런 것도 다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것이고 교실 안에도 이 아이데스크를 넣으면 완전히 미래교실로 변형이 돼서 교실에 온 학생뿐만 아니라 오지 않은 학생들과 또 질문한 다른 교실을 연결하는 이런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침 여기에 이제 우리가 이제 비대면 학생들을 한다 그러면은 뭐 이제 줌을 키는 거죠. 줌이나 혹은 기타 등을 키게 되는데 그 학생들이 올 때는 여기다가 이제 학생하고 얘기를 하는 거죠. A 학생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볼 때 장면하고 또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으면은 이 장면 저절로 선생님을 이렇게 크게 해서 선생님 집중해서 얘기를 할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만들기도 하고 또 그래서 프레젠테이션 모드 혹은 대면 학생이 되면 이렇게 가면 또 스위칭이 바로 돼서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애니메이션으로 가는 거와 스위칭으로 가는 게 다 자동으로 되고 있는데 이런 방식들을 셀프 스튜디오를 위해서 만들어냈다 하는 것이 저희 다리입니다. 이것은 이제 강당 같은 데나 대형 강의실 같은 데는 5천 정도를 넣어서 여러 가지를 넣어가지고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고 있고 이 장비는 또 이제 이런 큰 강의실이나 이런 데 갈 때는 프롬프터 기능도 있고 또 여러 가지 하고 프로젝터도 연결해서 큰 대형 스크린에 하는 솔루션까지도 제공해서 교회나 강당들도 바꿔감으로써 저는 지금 교실 밖에 있는 스마트 세상과 다른 교실, 원격 교실을 연결하는 그런 걸 할 때 많은 스크린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스크린들을 가지고 방송을 할 때 이렇게 멋진 데서 스크린 1, 2, 3, 4, 5, 6, 7 이렇게 막
키워서도 할 수 있는 그러한 솔루션을 ISO 5000 또 이제 더 멋있는 3D로 하는 데서는 7000으로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자동 자막 기능이 있어서 자막도 여기다 ON 하게 되면 이 파워포인트가 바뀔 때에 자막이 이렇게 나가게 자동 자막 슬라이드가 넘어갈 때 바뀌는 이런 것도 다 다림의 특허 기술로 자동 자막 구현 이런 것까지 다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비대면은 우리에게 방송을 어디서나 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비대면 수업을 하는 것은 노트북에서 하든 컴퓨터에서 하든 거기서 이 파일이 나가기 때문에 그 오디오가 나가는 마이크로폰 또 카메라가 있는 비디오들이 나갈 때 어떻게 하면 선생님과 공간을 어떻게 하느냐 즉 과거의 텔레비전을 이용해서 스튜디오에서 했던 것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과 이야기하는 자료, 미디어 자료와 그 이야기하는 사람 어떻게 컴바인해서 잘 보이느냐 방송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이 ISO 5000, 7000은 방송 문화의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고 누구나 전문적인 방송이 되게 해서 우리가 복잡한 컴퓨터 기능인 핸드폰에서 하고 있는 이런 것도 지금 원터치로 스마트폰이라는 것에 되듯이 저는 지금 스마트 방송국을 여기서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짧은 강의 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 하실 수 있는 기술입니다. 고맙습니다.